안녕하세요. 신뢰도 높은 방송, 전문적인 방송, 주식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플래스크 이 종목 결국에는 거래 정지가 당했네요. 플래스크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22년도 12월 달에 이제 젠벡스와 관련해서 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기업이니까 절대로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 거래 정지 기업에 하나가 올라왔더라고요. 24년 한 4월쯤에 올라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한 1년 4개월 만에 결국에는 거래 정지당하고 뭐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가총액 1000억 정도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사실상 이거 보면은 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은 적자 기업은 무조건 걸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은 흑자 기업에서 찾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한 그 장래의 미래가 밝은 어린이들은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장학생 뭐 장학금 받고 이런 애들이지 학교에서 뭐 폭력 입상고 뭐 밀양 사건 나오고 이런 애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기업도 똑같아요. 기업이 본연의 업무인 매출을 내지 못하고 흑자가 되지 못하는 기업은 어떻게 보면 밀양이나 이런 사건에 있는 범법자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부채 비율 결국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범법 비슷한 그런 기업으로 인해서 성장 폐지를 당하니까 주주들은 뭐 날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B&M 홀딩스와 젠벡스 앤 카일 이런 식으로 보유지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다. 세력 지도를 통해서 그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죠? 모다 파티 게임즈가 이제 B&M 홀딩스를 만들었었고 여기가 결국에는 이제 단체로 그 상장 폐지를 당하면서 한 다섯 개의 회사인가 그래서 돌아가신 분도 되게 많아요. 파티게임즈 한 15억 넣었는데 뭐 한순간에 이제 거래 정지당하고 상폐 당하고 이래서 근데 그 회사가 결국에는 요 플래스크라는 곳을 통해서 제맨컴퍼니 소속의 젠벡스와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막 중구난방이죠.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일관성도 없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름을 지금 다 최근에 바꾼 것들이에요. 플루토스 같은 경우에는 리더스 앤 기술 투자, 뭐 거기였던 거. 하이드로 리튬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 KSE라는 곳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 베노 T&R, 베노 홀딩스라는 곳이고요. KRM, 다물 멀티미디어 이렇게 되어 있고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회사에서 제가 영상을 올리니까 고소를 진행한 상황이다. 이 고소 자체가 명예훼손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뭐, 고발장이나 이런 걸 봤는데, 크게 뭐, 걱정되는 내용도 없고요. 그 이후에 무슨 뭐, 자청이나 은현장,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퍼지면서, 특히나 여기 본부장님이 계시던 의혹들이 터지면서, 뭐, 저는 크게 공익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엮여있는 회사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측근부터 회사가 이제 진빚을 돌려주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냐면은 만약에 이 회사가 거래 정지를 당하고 지금 아까 적자폭 보셨다시피 뭐 파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채권자 위주로 어쨌든 돈을 갚겠죠. 근데 파산하는 회사에서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자산을 갖다 청산해서 돌려주는 쪽으로 할 텐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측근들부터 돌려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어디서 알았다? 초록뱀 사건에서 많이 알았었죠. 그죠? 자, 그러면서, 여기 뭐 특정인에 대한 발행 사채 내역, 이런 것들, MBT 1호 조합이 뭐한 대략적으로 한 300억 정도를 갖다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 이런 회사에 300억을 개인이 투자를 한다는 것도 어마어마하죠, 그죠? 뭐이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뭐 그렇게 좋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의 개요 보시면 당사의 사업 부분은 인테리어 디자인, 뭐 시공 가구 디자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엔 무슨 뭐 게임 회사가 들어와서 AI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실제로 IT 사업 여기 보시면은 비율이 아예 없어요. 매출액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는 준비되지 않은 그런 사업이다. 그리고 보시면 건축 부분의 94.92% 이게 인테리어 사업이죠. 여기 주로 했었는데 뭐 어쨌든 적자폭을 이야기할 수 없다.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건이 부분이죠. 자, 다시 한번 보면 위에 에너지 사업에서 보시면 매출 비율이 1%잖아요. 1%인데 여기 일하는 직원들의 형안을 보시면 와, 여기 제일 많아요. 인원들이 54명이에요. 54명. 그리고 또 IT에도 뭐 40몇 명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는 얘들이 돈도 못 벌면서 그 임금 비용만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제가 예전에 이거 22년도 말에 분석을 드리면서 아니, 그 인테리어 회사에 뭐 게임 회사 오너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사실상 인테리어에서 게임으로 넘어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으면은 NC소프트 이런 애들은 뭐 하려고 게임 회사만 하고 있나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도 이런 인원들이 크게 뭐 매력적이지 못한 그런 상황의 결과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뭐 거래 정지당하고 뭐 상장 폐지 이제 곧 된다라고 하면은 의미가 없는 거겠죠. 플래스크 뭐 자회사 팬덤 코리아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도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고 손해배상 피소 뭐 이런 것들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뭐 게시판 한번 들어가 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글이 있길래 여러분들 뭔가 싶긴 해서 한번 보긴 했는데 뭐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보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런 논리적인 이제 프로세스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작전주나 테마주에 휘둘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분명히 잃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어떠한 이제 결과물, 그러니까 수익을 보기 위함인데 그 수익을 위한 여러분들이 투자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역시도 무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가디언즈 스터디 클럽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판별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종목으로 리스크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수익으로 향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비용을 받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보시면은 비용이 부담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대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대학을 나오는 비용이 최소한 4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가디언즈 스터디 클럽은 1년 동안 120만 원, 뭐한 달에 15만 원이 정도면 독서실 비용도 되지 않아요. 이런 금액으로 여러분들 평생 쓰실 수 있는 올바른 주식 선택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의지 있으신 분들은 꼭 여기에 가입하셔서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제가 책을 적어도 8권 이상 보는데 책값만 하더라도 한 달에 저는 15만 원 이상 들어가요. 그거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 문견우가 분석해드리고 이제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여러 번 공부를 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신 다음에 여기 또 알려드리는 공유 종목 있잖아요. 여기로 수익까지 같이 보시면은 뭐이 스터디 비용은 비용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기간에 누구보다 성장하고 누구보다 많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플래스크 차트를 한번 보면, 야, 3월 달에 거래 중단했네, 그죠? 거래 중단 당하기 전에 이 거래량 터진 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여기서 무조건 마지막인 거 알고 이탈시키는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래량 터지고 올리면서 이렇게 빠졌다. 근데 이 거래량이 나온 거는 분명히 누군가가 이거를 갖다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 거겠죠. 거기에 있는 사람이 뭐 저기 게시판에 있는 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명히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한번 있었죠. 그때 여기서 올라 이 높이 올라갔던 이 주가의 상승폭만큼 거래량은 터지지 않았다. 대부분 여기서 다 물렸다는 겁니다. 거래 정지당하기 전에 다 털렸다. 그리고 지금 이게 풀릴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적어도 뭐 올해 안에는 풀리지 않고 몇년 동안 걸릴 수도 있겠다. 뒤로 좀더 돌려보면 더 답답한 상황이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여기에 비해서 상당히 높았는데 뒤로 더 돌려보니까 이렇게 있더라. 제가 이런 걸 보고 앞장 밟은 거랑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거 개인 투자에 한번 밟으면 인생이 그냥 날아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주식을 살 바에야 차라리 저와 함께 이렇게 스터디 클럽 한번 해보시고 레버리지 써서 천만 원으로 하루에 5만 원, 10만 원씩 드리는 이 실전 대응방이 훨씬 더 안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거는 어차피 제가 다 대응을 할수 있는 부분인 거고 이 선물 실전문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에 거래 정지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한번 물리면은 대응도 못 하죠. 떨어질 때마다 대응 못 하는 전문가를 만났다라고 하면은 계속 물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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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게시판에 보면은 뭐 나락이니 뭐니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뭐 책임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전문가를 만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이런 종목을 갖다 여러분들 피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부분을 인지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터디 클럽을 통해서 여러분들 같은 기간 내에 공부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쌓아서 향후에 살아남을 30년, 40년의 투자를 올바르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터디 클럽 하는 공부 기간 동안 제가 전달드리는 공유 종목으로 수익까지 플러스로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너무나 좋겠죠. 지금 그이 스터디 클럽 수익률 여기 올라가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좋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정도 여기 있는 번호로 연락 주셔서 그 문자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종목 플래스크 지금 올해 들어서 세력 지도 중에 거래 정지된 게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력 지도 있는 종목만이라도 과거 영상 시청을 하셔서 꼭 피해 가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